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셀프캠으로 만나게 된 MC 김인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셀프캠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아, 제 직업이 MC지만 이번 이 셀프캠은 MC는 잠깐 접어두고 제가 제주에서 무려 14년이나 살았거든요. 그래서 이 제주에 대한 그런 취미들이 정말 많아요. 그 취미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, 제가 요즘에 푹 빠진 바로 백패킹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처음으로 온 이곳 서귀포 자연휴양림에서 지금 아직 야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백패킹을 아예 못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백패킹에 피크닉을 잠깐 넣어가지고 오늘 가볍게 컴팩트하게 백패킹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여기요. 여러분 이걸 보세요. 뒤쪽에 얼마나 이 푸르르고 아름다운 이 자연이 있는지. 이게 바로 제주입니다. 아, 제주 너무 좋지 않아요? 이쪽에 오니까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, 야, 진짜 마음 같아서는 평생 여기 살고 싶습니다 지금. 이야, 이야.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바로 힐링 그 자체. 와, 여기가 야영장인데요. 7월 16일부터 다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. 지금은 약간 데크하고 이렇게 좀 손보고 있대요. 공사 중. 이곳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야영장이 공사 중에 있어요. 그래서 불을 사용하기엔 좀 그렇고,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참외, 이런 과일 갖고 왔고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발열 도시락이에요. 지금 자세히 보면 이쪽이 김이 나고 있거든요. 잘 됐겠죠? 여기에 지금 만두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다 되면 만두도 한번 먹어볼게요. 다 됐을라나?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맛있는 만두를 이렇게 숲속에서 먹을 수 있답니다. 아, 너무 맛있어요. 이제 한번 커피를 좀 제가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거 아시죠? 이거 덜덜덜덜 가는 거. 네, 그렇게 해먹을 거고요. 아, 이렇게 저희 캠핑을 하다 보면 뭐 상당히 먹을 것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평소에 많이 안 만들어 먹던 것들을 하는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에서 제가 14년 동안 있었잖아요. 근데 다양한 이 취미를 가졌었는데 요즘에 여기에 빠진 이유가, 백패킹에 빠진 이유가, 제주 하면 자연이잖아요. 근데 평소에 자연을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이렇게 백패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에 와가지고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. 평소에 하던 건데 왜 잘 안 갈리지?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힘들었었나? 아닌데, 원래 맨날 하던 건데. 마지막. 이제 된 것 같습니다.
같습니다. 원래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. 하나도 흘리지 않고 여기 안쪽에 좀 약간 보셨을 때 수북하게 쌓일 정도, 그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가운데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해도 되지만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. 좀 기다렸다가 물 빠지는 건 좀 기다려야 돼요. 여기 오면 항상 급했던 사람들도 천천히 천천히, 아시겠죠? 물 좀 빠졌다 싶으면 좀 더 넣을게요. 할 수 있겠죠? 아시죠? 커피향. 조금만 기다려볼게요.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셔볼게요. 커피 한 잔을 마시지만 힐링이 딱 돼서 뭔가 차분하게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백크닉, 백패킹 피크닉을 마무리합니다.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백패킹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